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오프닝 때 인사드렸던 이관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수험생들을 위한, 여러분 뭔가 시험을 준비하는, 적성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을 위한 논리학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보통 논리학, 수험생을 위한 논리학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이론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기출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 수업은, 또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좀 다를 뿐더러,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거에 이제 시간을 쏟다 보면은, 우리가 정작의 그 논리학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하기를 바라는 거는 저랑은 논리학의 그 엑기스적인 그 이론만 쭉 한번 진행해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나가셔도 되는 거니까요. 다만, 저한테 배웠던 이론을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용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강좌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제가 지금 진행하는 단기의 논리학을 정리하는 그런 지금 과정에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논리학의 엑기스적인 이론만 쭉 한번 짧은 시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다른 교재나 뭐 프린트물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 수업을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든 누워서 들으시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논리학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쭤야 되겠죠. 논리가 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윤리는 뭔가요? 예, 윤리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관계에 대한 이론이에요.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 어떤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한 이론 이야기예요. 예, 사람 한 명만 가지고 윤리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럼 논리는 뭐죠? 예, 논리는 말과 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러니 선생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봐요. 논리가 뭐야? 예, 그래? 논리는 말과 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야. 예,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과 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야.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걸 하나 배웠네요. 예, 논리는 말 하나만 갖고 성립하는 게 아니죠. 예, 이관호는 이렇게 재능기부도 하고 여러분들의 논리학 재능기부를 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관호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때요? 예. 예, 논리적입니까? 그럼 이관호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논리적입니까? 그 논리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이관호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이관호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그 말과 제가 훌륭하다 또는 나쁘다라고 하는 말 사이의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논리라고 하는 것은 말 하나만 가지고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요즘 사회 현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도 주장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논리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죠. 나랑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할 수가 있고 나랑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논리적인지 아닌지는 예,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말과 말 사이의 관계라고 하니까 논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모든 말이 논리학의 소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말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를 따져주죠. 예, 그냥 그렇게 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문장은 또 우리 의문문도 있고, 감탄문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는 의문문이랑 감탄문도 문장이지만, 우리가 그런 문장을 가지고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따져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요.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단어만 나오던데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예. 명제와, 예, 명제란 말이 있어요. 말 가운데서도 문장. 예, 문장 가운데서도 명제. 자, 우리가 뭐, 우리가 여러분 논리학이라고 할 때,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따져주는 거냐면, 바로 명제와, 예, 명제 사이에 관계를 따져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거기에 대한 이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논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 근데 우리 뭐 명제라고 하면, 예,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오늘 논리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재가, 논리의 소재가 되는 것은 바로 명제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제라고 하는 거는 의문문이나 뭐 감탄문 이런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로 끝납니까? 예. 우리말로 따지면 뭐뭐 했다 또는 뭐뭐 했습니다. 예, 이런 진술의 형태로, 예, 끝나게 되겠죠. 예. 근데 우리 고전 논리학이라고 하는 그 것에서는요.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냐면, 말을요, 마치 수처럼 좀 명확하고, 예, 수학처럼 좀 명쾌한 걸로, 마치 우리가 수를 가지고 수학을 만드는 것처럼 논리학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좀 마치 수처럼 좀 명료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하려는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논리학에서는 명제를, 예, 우리가 참 또는, 예, 거짓 값으로, 예, 설정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T는 true고 false는, 예, F는 false니까, 예, 이 명제는 참이냐, 예, 거짓이냐, 이 두 가지 값 중 하나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예, 명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2 더하기 3은 5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것은 참인 명제입니까? 거짓인 명제입니까? 그리고 참인 명제죠. 예. 2 더하기 3은 6이다 했어요. 그거는 참인 명제요? 거짓인 명제예요? 그렇죠. 거짓인 명제이죠. 어쨌거나 둘 다, 예, 명제인 거는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관원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 참인 명제요, 거짓인 명제요? 예, 그거는 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값인지 거짓값인지 좀 명확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고전 논리학에서 명제로 사용할 때는 참값이거나 또는 거짓값을 갖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제라는 말을 들으면 아, 그것이 참과 거짓이 명확하든 또는 명확하지 않든 간에 참값 또는 거짓값 둘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명제는 참 또는 거짓값을 갖는 문장이다. 명제는 참 또는 거짓값을 갖는 진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런 우리의 약속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 모든 명제를 우리가 참 또는 거짓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예, 현대 논리학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그런 약속 하에서 이 논리학을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고전 논리학이란 말이 나왔는데 고전 논리학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약속,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약속을 말씀드렸잖아요. 참 또는 거짓값을 갖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약속이기도 해요. 어떤 명제를 보면 이거는 참이거나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것은 참이거나 거짓 값을 갖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인 것이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그런 명제는 존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 하나의 값을 갖는 것이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값을 갖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요. 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배중률. 네,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썼는데요. 네, 뭐를 배척한다는 얘기죠? 중간을 배척한다는 법칙이에요. 네,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그런 중간 지대는 없다. 우리 고전논리학의 명제는요. 예, 정말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중간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 그렇지 않죠. 예.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그런 명제가 있어요, 사실. 예, 그런데 고전논리학에서는 그런 것을 없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 이러한 말을 좀 어려운 말로 공리라고 합니다. 예, 공리라고 하는 거는 증명 없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공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쓰는 이러한 공리나 배중률 이런 용어들은 실제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중률은 우리 고전논리학의 원칙이다. 예,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고전논리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배중률 말고도 다른 것들도 동일률이니 뭐 무모순률이니 이런 말씀 듣는데 사실은 같은 거고요. 실제 우리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에 적용되는 개념은 바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배중률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논리가 뭔지 또 명제가 고전논리학에서 명제가 무엇인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요. 현대에 와서 우리가 논리를 이야기할 때는 생각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관우는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키가 177.6입니다. 더 자랐는지 더 줄었는지 요즘 잘 안 재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들어갈 때 재본 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요. 예. 근데 뭐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적다고 생각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생각은 좀 다양한데 예. 사실은 이거는 어떤 키가 크다 작다 뭐 이런 어떤 명제를 쓰면은 이것이 뭐 참인지 거짓인지로 딱딱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참값과 거짓값을 설정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 논리학에서는 참 거짓값만 갖는 것은 아니다 명제가. 예,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현대 논리학에서 쓰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퍼지 논리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퍼지 논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예, 명제가 참이나 거짓이 아닌 다른 값을 중간 값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 행정고시에서는 행정고시에서는 2015년도에 출제가 되었죠. 그 제시문이 출제가 된 바가 있죠. 다른 적성시험도 얼마든지 출제가 이미 됐었고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첫 시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 명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겠어요. 근데 이 명제는 어떤 형태가 있나요? 예, 이 명제는 어떤 형태의 명제 것들이 있죠? 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예, 정언 명제라고 하는 게 있고 예, 가언 명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먼저 가언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우리가 뭔가 가정하는 거 영어로 if를 쓰잖아요. 예,
만약 뭐뭐하다면 뭐뭐하다. 이런 명제가 있죠. 뭔가를 가정을 했어요. 네, 그런 명제를 가온 명제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이번에 SAT를 통과해서 만약에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뭔가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명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온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걸 할 수 있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만약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어떤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가온 명제가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그런 명제의 형태가 있는 거니까. 정언 명제는 뭐죠? 여러분 뭐 정언 명제, 가언 명제 논리학 공부하면 항상 접하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 정언 명제라고 하는 거는요 가언 명제를 염두에 두고 나온 개념이 정언 명제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네. 정언 명제는 가언 명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가정을 하지 않은 명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 하면 네.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 이런 형태를 띠죠. 네. A는 B다. 이런 형태를 띠요. 네. 이관호는 훌륭한 사람이다.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식으로. 네. 나는 키가 176이다. 네. 이런 형태의 진술을 정언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는 거. 근데 가언 명제, 정언 명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칸트의 이야기를 잠깐 꺼냈는데요. 여러분 뭐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적었던데요. 칸트의 윤리학을 우리가 뭐 정언 명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정언 명법. 그건 무슨 의미냐면 예, 어떤 가언, 그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하는 명령을 칸트의 도덕률이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거짓말 얘기를 했지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률이 있으면 칸트는 무조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이유로 또는 어떤 사람, 어떤 더 좋은, 국리적으로 더 좋은 것들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 그런 경우라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언 명법이 아니에요. 예, 만약 이런 경우라면 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정언 명령이 아니라 가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거짓말 하지 않지만 또 어떤 조건 하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예, 이러한 도덕률은 예, 정언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칸트의 명령은 도덕률은 정언 명령입니다. 예, 칸트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정언이란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조건이라는 얘기,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제에서도 어떤 조건을 따져들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것을 가언이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이 없는 명제를 정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간단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드리는 거는 첫째 오늘 배운 이겁니다. 논리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말과 말 사이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 둘째. 예, 논리학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리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고전 논리학에서는 참 아니면 거짓으로 하기로 했어요. 예, T 아니면 F예요. 예, 나중에 진리표를 따져 진리표를 만들 때 그걸 갖고 만드는 거예요. 예, T면 T고 F면 F지 어떤 명제가 예, 절대로 그 중간은 없어요. 그걸 배중률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고전 논리학의 기본 공리입니다. 예, 근데 현대 논리학 그러니까 아니 왜 어떤 명제가 왜 T 또는 F일 수밖에 없어? 누가 키가 크다? 또는 누가 대머리다? 예, 이런 명제를 하면 그게 T인지 F인지 굉장히 애매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대머리야? 예, 맞아? 아니야? 예, 애매한 순간이 있잖아요. 예, 현대 논리학에서는 고전 논리학에서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야. 우리는 참 거짓을 확정할 수 없는 명제도 다룰 거야. 이것을 현대 논리학의 퍼지 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명제에는 두 가지 중요한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조건, if, 어떤 가정을 한 가언 명제와 그런 거 없이 그냥 A는 B다라고 하는 간결하게 주어는 수로다 이렇게
진술하는 정언 명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명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이어서 좀 더 정언 명제부터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